광주매일 전문 애독자와 광주매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 여러 방면에서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위직에 여성이 임용되는 사례는 아직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채은행에서 호남지역 최초의 여성 지점장이란 타이틀을 갖고 활약하고 있는 금융 전문인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광주지점의 이선주 지점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금융계에서 보기 드문 여성 지점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기업은행에서만 35년 근무하셨다는데 그동안의 이력이 궁금합니다. 우선 1981년 12월에 입행해서 35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2011년 호남 지역 최초 여성 지점장으로 발탁되어서 광주 수안지점, 그리고 금호동 지점을 거쳐서 지금 현재 광주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 신조를 말씀드리면, 저는 뭐 제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제가 속해 있는 그곳에 발전과 또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지금까지 임해왔습니다. 여성으로서 이처럼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이른바 성공한 여성 금융인인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승승장구한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첫째는 저를 신뢰하고 성원해 주신 고객님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기업은행의 선후배님들, 그리고 동료,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끊임없는 그 열정과 도전, 그리고 이제 긍정 아이콘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그 제가 가는 곳마다 직원들 육성에 전력을 해서 그게 이제 시너지 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능력을 발휘하셨기에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중책을 맡으신 건데요. 업무와 관련해서 이룬 성과가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팀장 때 제가 이제 방카슈랑스를 저희 은행에서 판매를 할 때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수안지구의 집단대출을 실시를 했는데, 저희 지점의 가계대출 총 규모가 200억이었는데 제가 280억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쟁은행과 경쟁해서 저희가 추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한한공단 지점의 부지점장으로 있을 때, 그 종업원들과 이제 거래를 마케팅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젊은 그 청소년들의 신용 상태가 불량하고,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알고 있는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신용관리가 안 돼 있어서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금융경제교육을 이렇게 시켜주시는 게 시작해 주시면 좋겠다. 그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여시고 해서 수락을 해주셔서 결국은 그 학교 전교생이 적금과 주택청약저축을 가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은행의 큰 우수 사례가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국토해양부 장관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점장님은 늘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능한 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직원 한 사람의 브랜딩이 결국은 지점, 그다음에 우리 은행 전체의 브랜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소프트 파워가 이제 증진이 돼서 실적으로도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인재 육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한 그 항상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있는 저희 직원들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임하는 점포마다 매주 화요일날 전 직원들을 교육 및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고
뭐 제가 나름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마인드업 아니면 뭐 상담 스킬 아니면 뭐 이미지 메이킹 인문학 뭐 장르를 여러 가지를 초월해서 직원들에게 그 교육을 짧게 강의하고 그 다음에는 전 개별적으로 3분 스피치를 받습니다, 제가. 예, 그렇게 하고, 그 스피치 내용에 따라서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도 해주고 격려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직원들이 점차 이렇게 똑똑한 직원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금융인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인문학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이처럼 인문학에 몰두하시는가요? 네, 하기 시습지면 불용 여로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자님 말씀인데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너무너무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은 제가 뭐 시와 또 그림을 그리고 또 디자인도 조금 하는데요. 일단 그 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물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제 깊이 통찰하고 몰입하는 과정 중에 제가 어떤 무아지경에 다다른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게 이제 정말 행복한 순간이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폭넓은 시야가 생기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사소한 일에 이렇게 뭐 쉽게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는 그런 내공이 쌓이는 것 같아서 저는 인문학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제가 하는 모든 그 일들이 형통해지는 그런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항상 인문학의 중요성을 또 전파하기도 하고 이렇게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를 자녀들에게 시키지 말고 정말 메이저급 공연 티켓을 하나 선물해라 이렇게 전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하고 싶으신 일이나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청소년들의 신용관리나 그런 부분 또 취업생들에 대한 그 안내 그런 일을 제가 좀 할 수 있어서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큰 희망사항이 있다면 직장인들과 주부 대상으로 그 평생교육 강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선주 IBK 기업은행 광주 지점장으로부터 성공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당당한 여성 금융인으로 우리 사회의 젊은 이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남다르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 이 지점장님의 활동과 활약에 기대가 큽니다. 광주밀신문과 광주밀TV는 앞으로도 지역의 인사들을 초청해 비전을 들어보는 자리를 계속 마련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